자, 북한 개성 연락사무소 폭파한 듯 폭음 연기 관측. 나는 공동 연락사무소 이거 얘기하는 줄 알았어, 이거. 이게 판문점에 있는 거잖아. 이거 폭파했는 줄 알았더니 뭐 그게 아니고 개성 여긴 거 같은데 공단 내에 있는 거? 공단 지역 내에 있는 거네. 자, 군소시통은 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자세한 상황을 파악 중이다. 자, 지금 계속 이런 이야기가 나오잖니? 오래된 거고 아니고 뭐 그런 걸 떠나서,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한번 방송을 좀 한번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, 이게 이제 두 가지로 이제 예측을,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무슨 문제가 생기면, 나쁜 방향, 좋은 방향, 뭐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. 자, 그런데 김여정이가 뭐 계속 뭐, 저기 뭐야, 북한 전단지 삐라, 그거 갖고 말이 굉장히 많아서 뭐 법으로 곧 제정하겠다.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막 들고 일어나고 뭐 난리가 많이 났잖냐. 나는 쇼라고 생각 드는데.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? 나는 뭐 모르겠어. 생각이 좀 삐딱해서 그런지 몰라도 대한민국 정부도 그렇고 북한 놈들도 그렇고 뭔가 서로 묵시적으로 통하는 게 있지 않겠어? 나는 그냥 꼬투리 잡을 거다 뭐 그런 개념은 아니고 뭔가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라는 거야, 지금. 자, 우리가 한번 간과하고 넘어가는 게 있지 않는가에 대해서 한번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라, 이 얘기야. 지금 분위기가, 국민들 분위기가 너무 지금 심각하잖아, 그치? 거의 뭐, 공포심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도 많을걸? 야, 이러다가 또다시 전쟁 나는 거 아니냐? 이런 거. 뭔가 주도권 싸움이 나는 벌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, 자, 주도권 싸움이라는 게, 자, 북한하고, 북한 김정은이하고, 그다음에 남한의 문재인 대통령하고 서로 주도권 싸움이냐? 나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고, 아이, 뭐 이런 얘기하면 이거 또 정치 얘기 해야 되는데,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래 그냥 입 닫고 그냥 말안 하는 게 좋아, 그지? 괜히 유튜브 방송하면서, 근데 입이 좀 근질근질하긴 한데, 내가 계속 요 문제에 대해서 한번 방송을 해보고는 싶었는데, 입이 근질근질해가지고, 아유, 야, 아유, 괜히 또 잘못했다가 또 노란 딱지 붙느니, 내가 말 아마, 요 놈의 조동아리 닦고 사는 게 낫지. 아무튼, 뭔가 놓치고 있다라는 거, 국민들의 시선이 지금, 예를 들어서, 정면만 쳐다보고 있는데, 좌측하고 우측하고, 뭔가 포지션이 보이거든. 북한 애들의 포지션. 그 다음에, 문재인 정부의 포지션.
그거를 읽어내려고 좀 생각을 해보면 방향이 보일 거다 이 얘기야, 내 얘기는. 우리가 놓치는 게 있다니까. 자, 그 정도로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괜히 뭐나 잘났다고 떠들어봐야 이제 겨우 유튜브 방송 시작한 지십 며칠 만에 또 유튜브 계정이 또 폭파가 되는 2년 전처럼 또 폭파가 되는 이런 일을 제가 겪으면 안 되니까 그냥 주둥아리 닥치고 그냥 살겠습니다. 한 가지 놓치고 있는 게 분명히 여러분들이 뭔가 있다. 그리고 시선이 이쪽에 막 지금 몰리잖아. 지금 벌써 한달 전서부터 그지? 시선이 막 몰리고 있잖아. 근데 뭔가 좀 극대화하는 멋진 장면이 내 눈에는 보인다 이 얘기야. 앞으로 몇달 후에. 그래서 다방면으로 좀 생각 좀 해보고 살자. 그냥 요 정도로만 방송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무서운 세상이라서 조두말이 닥치고 살아야 그나마 목숨을 연명하고 살 수가 있다.